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구약성경 889면에 있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 이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기자의 간증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은혜 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은 대단하고 어떤 간증은 단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담이 있는 것입니다. 평탄한 신앙생활보다는 거센 삶의 풍랑을 당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더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밤을 지나온 사람이 빛에 대한 증거를 뚜렷이 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말라본 사람이 물맛을 역력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험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평탄한 길에 섰을 때 행복과 기쁨을 절실하게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당시에는 괴롭지만은 지나고 보면 그 은혜가 증거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역사의 발전 과정을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한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도전, 즉 적당한 자극,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릴 때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도 항상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 당시에는 괴롭지만 지나고 보면 큰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적은 시편 기자는 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첫째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시니 야훼께서 응답하셨다. 그 말은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안 부르시었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자극제가 된 것입니다. 육체적, 환경적 고통은 결과적으로 마음의 고통이 됩니다.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육체나 환경의 고통이 결국에는 마음의 쓴물을 마시게 되고 마음이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삶의 터전, 명예, 생명을 빼앗길 것이라는 마음의 불안과 공포로 나타납니다. 이 공포는 어떤 때는 마음의 지옥불같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그렇기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근소근 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래하는 듯 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는다고 말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괴롭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 야훼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보십시오. 고통이 다가오면 눈도 잘 안 보이고 영혼이 몸부림치고 몸이 쇠하게 된다. 옛날에 많이 슬퍼하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상을 당해서 부모를 혹은 자식을 잃고 너무 많이 울다가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얼마나 심한지 눈의 시력을 잃기까지 하고 영혼을 쇠약하게 하고 몸을 쇠약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서 건져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고통 중에 몸부림칠 때
그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 및 절망의 고통에서 건져 주실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신사참배한다는 이유로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다시 잡혀갈 것을 예상하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야말로 사탄의 최대 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꺾고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나의 기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나도 그분을 의지하여 얼마든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일본 관원들이 스스로 프레스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을 가장 고민을 함으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죽음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힘이 나를 붙들어 주어서 죽음이 오더라도 견디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받는 고통은 쉽게 견딜 수 있지만 오랫도록 받는 고통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설사 그런 오랜 고통이 내려질지라도 끝까지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할 때까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철없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나이다 그런 기도 많이 했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철따구니 없어도 한이 없어요. 순교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를 당하셨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순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장기간 고통을 겪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그 힘을 주시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환경 고통은 결과적으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마음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임하지 않고는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 중에 목 졸린 짐승과 같이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 목을 한번 졸여보십시오. 굉장한 고함을 치고 부둥대지 않습니까? 고통은 우리의 숨통을 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렬하게 부르짖습니다.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남이 고통 중에 고함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것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고통을 당해보면 체면 같은 것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말하든 간 상관없습니다.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맹렬히 기도하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기를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굶주려서 허덕입니다. 이웃집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을 찾아가서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여보시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으니 먹일 것이 없습니다. 떡 세 덩이만 빌려주십시오. 그 집에서 주인이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이미 잠자리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지금 떡을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아침에 오세요. 지금은 일어나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굶주려 있는데 먹일 것이 없으니 다급해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떡이 있는 집 대문을 두들깁니다. 떡을 주시옵소서, 떡을 주시옵소서. 한동안 대답이 없습니다. 맹렬하게 계속적으로 떡을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대답이 왔습니다. 내가 당신이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시끄러워서 괴로워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떡을 빌려준다. 그리고 떡 세 덩어리를 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도할 때 강청을 해라. 부드럽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청을 해라. 강한 욕구를 가지고 부르짖어라.
목 졸린 짐승과 같이 외치고 부르짖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불의를 당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나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불쌍한 과부 세상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여자의 부르짖음을 쉽게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끝없는 인내를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이 없이 계속 부르짖고 꽃필 때 부르짖는가 하면 여름 한여름 뙤약빛 밑에서도 부르짖고 쓸쓸한 가을 낙엽이 떨어질 때도 부르짖고 눈이 올 때 눈을 머리에 맞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끊임없이 부르짖으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내가 번거로워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뜻을 구하러 온 사람처럼 맹렬하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부르짖는 과부처럼 끊임없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맹렬한 기도, 끊임없는 인내력을 가진 기도, 이런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3절로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평탄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난 중에 부르짖음의 기도는 맹렬한 기도요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훼께서 응답하시다 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시편 기자는 응답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열정과 인내로 부르짖는 자는 응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 우리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맹렬하게 건질기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통하여 기이한 길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에서 깨울 듯이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고 건져주리니 그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모든 기도의 조건은 부르짖는 데 있는 것입니다. 중얼거리라고 말하지 속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어라 외쳐라 몸부림쳐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를 응답을 받는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중얼중얼 종알종알 소원거리다가 맙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온 영과 마음과 몸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벼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귀가 없냐 뭐 왜 못 들으시겠느냐. 그러나 하늘나라 법칙은 부르짖는 것이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시다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좁은 곳에 갇혀 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는 새장에 갇힌 새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새들이 새장에 갇혀서 노래를 부르면 즐거워서 부르는 것 같지만 슬퍼서 부르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를 새장에 가두어 놓고
관상물로서 보기 좋아하지만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녀야 될 새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새장에서 주인이 주는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있은들 좋을 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넓은 곳으로 풀어놓아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가신 것처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갇혀서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고통의 문을 활짝 열어서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해방은 정말 중요하지요. 여러분 염려, 근심, 좌절, 절망에 처해서 마음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의 고통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넘쳐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음식 먹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옷 입는 것, 좋은 집에서 사는 것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그냥 마음의 평안한 것이 그냥 보통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한 선물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매일매일 불안과 초조와 절망에 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에 살고 잠자리에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넘치는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로 숨막힌 마음의 평안으로 마음이 넓어지면 얼마나 흡족하고 좋습니까? 시편 29편 11절에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이란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환경에 응답을 주시기 전에 마음의 평안부터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마음이 확 트여지면 환경도 확 트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환경의 절망에서 소망의 넓은 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마음의 평안으로 넓어지고 난 다음 환경이 좁아진 데서 넓어지고 환경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있으면 불도 물도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불이 무엇이 겁이 나며 물이 무엇이 겁이 납니까?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타지 아니하며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물이 음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보십시오. 기도의 효과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눈물이 비오듯이 흐르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훼께 부르짖으면 야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주남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투옥되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을 마치고 나와서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오로지 주님만 만나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은 바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설적인 말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감옥에서 세상 걱정하지 않고 주님과만 만나고 주님과 대화해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밖에 있는 여러분 고생 많이 했지요. 그걸로 위로를 해주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영창이라는 분 역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낙심하기는 그냥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 우리나라에서 여권 제1호로 여권을 받아서 미국 유학을 떠났던 것입니다. 환경의 절망이 반드시 우리에게 실패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의 넓은 평안을 얻을 뿐 아니라 환경을 넓은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의 삶도 시험과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전에보다 더 넓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곳에 좀 더 큰 곳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그 넓은 곳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어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야, 야훼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어릴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어머님이 같이 계시면 마음이 아주 든든하고 좋아요. 시골 우리 집에서 저 골짜기를 떠나서 옹달샘에 있습니다. 옹달샘에 물을 기르러 갈 때는 상당히 겁이 납니다. 그때는 산림이 울창했기 때문에 여우도 있고 산새들도 무섭게 퍼덕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옹달샘에 나 혼자 갈 때는 언제나 두렵고 불안했지만은 어머니가 함께 내려가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즐겁고 깊었어요. 왜? 어머니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어린아이 때라 어머니가 전능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품에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처럼 함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인데 야훼께서 함께 계시면 누가 두렵겠습니까? 야훼가 더구나 내 편이시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아무리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어떻게 나를 해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편이 된다고 시편 기자가 담대히 말했습니까?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할례를 베풀라,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표를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몸에 하나님과 언약 맺은 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성찬받을 때 그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로 언약 맺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고 담대는데 우리야말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언약 맺은 백성이니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다윗은 할례의 언약을 얼마나 강하게 믿었던지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나를 누가 대적하리요. 그가 골리앗에 나갈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구척장신이요 장사요 용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7살쯤 먹는 초립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눈으로 보아도 상대가 안 되고 경험을 통해서 보아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할례 받아서 언약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 맺었으므로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골리앗이 내가 어찌하리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약을 믿고서 다윗은 그렇게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블레셋 사람은 사자와 곰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약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찬양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백성이 아닙니다. 외롭고 고아가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언약 맺은 백성이므로 24시간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깨어있을 때도 함께 계시고 잘 때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므로 이 시편 기자처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언약 맺은 백성의 효과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양피 가죽을 뺀 할례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언약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했는데, 하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지 못한다면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도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면 안 되지 않아요? 믿고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내 편에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손잡고 나가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편이 되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주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고아가 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우리는 세상을 대적할 때 세상에 어떠한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리텐붐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무려 40일 동안 독방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죄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형벌은 바로 독방 형벌이었는데, 평범한 사람도 독방에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독방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한 것입니다. 독방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꼼짝할 수 없이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도 꼼짝할 수 없이 쪼그리고 앉아서 40일 동안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도 다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리텐붐 여사 역시 독방에 지내보니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든지 나중에는 믿음도 사라지고 인내도 사라지고 이제는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게는 믿음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버틸 인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마침 눈앞에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다가 바닥에 물을 피해서 벽 옆에 조그마한 틈새기 서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들려왔습니다. 호리야, 저 개미가 보이느냐? 개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 하나님, 물을 피해서 작은 틈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 너는 지금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바로 너의 피란체라. 내가 너가 피할 조그마한 틈이다. 이제 나를 향해 오너라. 내가 너를 품어주마. 너는 내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느니라. 나를 바라라. 그러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을 영광이 임하고 평안이 많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쪼그리고 앉아서 독방했는데 그것이 천국같이 아름답고 좋더랍니다.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니 몸도 평안하고, 늘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마음속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홀로 인생을 사니까 좌절하고 절망하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고리템 분 여사같이 40일 동안 독방에 쪼그리고 앉아있어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심으로 어떠한 역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라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한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할 때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어떻게 이기며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보다 강한 원수 앞에 자기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자기를 의지할 때 두려워합니다. 또 사람은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슬픔이 견딜 수 없는 환경으로 다가올 때, 사업이 무너질 때, 직장을 잃었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당할 때, 환경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서름이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2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시편 기자는 야훼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니 하리라.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점령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들어있거나 환경이 들어와 있으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중심을 점령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이 세상에 지음받은 것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돼요. 돈이 마음속 중심에 있으면 돈 하지요. 지위와 권세가 중심에 있으면 지위 권세 하지요. 쾌락이 마음 중심에 있으면 쾌락 하지요.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있으면 늘 예배와 찬송이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수하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긁어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점령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대신 자기를 의지하는지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도 두렵지만 가장 두려운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할머님께서 제가 어릴 때 저보고 늘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머리 검은 동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머리 검은 동물이 왜 무섭냐? 머리 검은 동물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산길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짐승을 만나면 두렵지 않다고 사람을 만나면 제일 두렵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기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사이는 사람들이 다 감정에 북받치고 참지를 못해서 친한 친구도 승강을 하면 그만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다고 나와서 서로 승강하면 돌로서 때리고 칼로서 찔러 죽이고 남편이 보험금 타겠다고 아내와 자식을 집에 불을 질러서 죽이고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믿을 곳이 없이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믿겠습니까? 아내를 믿겠습니까? 부모를 믿어요? 자식을 믿어요? 친구를 믿어요? 이웃을 믿어요? 이제 사람의 말은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아무리 약속해도 약속을 깨먹어 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도 사람도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선물로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 안심할 수밖에 없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갔으나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 바벨론도의 높은 지위에 앉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세워놓고 제막식에 온 무벽관을 다 불러놓고 음악이 연주될 때 그 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에 나는 새들조차도 벌벌 떠는 왕이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음명이 내린 그 신상 제막식에 절을 안 했습니까? 그것이 보고되자 느부갓네살이 아주 분도 막심해서 벌벌 떨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네가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일곱 배나 되는 불륜불을 만들어서 너를 불속에 던지겠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을 안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불속에 던져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니와 안 건져내실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어떠한 사람, 천하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도 내게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노 중에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넣었지만은 제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불구덩이 속에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불의 세력을 멸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묶은 밧줄은 다 끊어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들은 나중에 나와서 느부갓네살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 안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데스양에서 조난당했던 런던호의 이야기입니다. 그 배에는 30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에 밀려 암초에 부딪혀 선창이 파괴되고 그곳에 물이 들어오자 아비규환은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먼저 나가려고 밀고 땡기고 짓밟히고 서로 구원선에 타려고 애를 써서 있는 배가 기울어지고 구원선도 다 물에 빠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서 정신을 잃어버렸었습니다. 파도를 보고 물을 보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배 밑바닥의 삼등선실 한 구석에서 웬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가느다란 소리였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가 나는 곳을 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찬송가 439장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만세방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어른들이 모두 다 서로 살겠다고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소리를 높여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과 소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와서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자 마음의 평안이 다가와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니까 있는 배도 가라앉지 아니하고 보드도 편안해서 다 옮겨 타고 또 다른 배가 구치오라로 오는 데를 기다리고 있어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소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른 찬송이 300명의 생명을 살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면 제풀에 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가지면 어떠한 일에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울수록 마음의 평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야훼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훼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거하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보리로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를 언제고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는 하나님은 사자와 이리에 던져넣어서 밥이 되게 만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대적한다고 즉시 보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악의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응하시는 능력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6.25 사변 때 보십시오. 우리 한국은 무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을 경험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지만 저희 세대는 6.25 사변을 경험했기 때문에 6.25 사변 날 아침을 잘 압니다. 그때 한국군의 무장이란 형편이 없었고 미국 군인들은 다 한국에서 철수했었습니다. 그때 소련 탱크로 무장을 하고 야크 비행기로 무장을 한 북한이 일시의 물결같이 한국을 쳐들어왔었을 때 한국은 그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파죽지세로 이정부를 통해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었으면 여러분 지금 다 우리는 김정일 장군 수화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온 세계를 열어서 김미 주인감을 기쁨이 김미 씹던 것도 좋다고 말한 것처럼 불쌍한 거지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6.25를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났었습니까? 시편 56편 9절에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국 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 6월 25일 오후 2시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습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당시 상임 이사국은 미국, 중국, 소련, 프랑스, 영국 총 5개국으로 이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군을 파견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한국은 적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전원 일치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그 회원국이 있으면 그때 중국은 자유중국이기 때문에 괜찮았고 소련이 회원을 했는데 소련이 군대 파견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소련이 반대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지상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을 한 것입니다. 서슬이 푸른 소련 스탈린이 개입을 안 할 테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것은 소련이 사주를 해서 침공해 왔는데요. 소련이 김일성이 보고 가라 좋다 탱크도 대주고 비행기도 대줄 테니 가라고 했는데 그 소련이 안보리에서 거부해버리면 미국과 유엔군은 참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북한의 공산주의 수하에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로 6월 25일 바로 그때 그 한 주일에 스탈린이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그는 휴가를 떠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일절 내게 전화도 하지 말고 나는 주말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귀찮은 전화는 원찮은 자 어느 놈도 전화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스탈린이 꼭 6월 25일 그 주간에 휴가를 떠났습니다.
보통 휴가를 떠나더라도 급한 일이 있거든 내게 연락하라고 할 것인데 이번에는 스탈린이 가면서 엄명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전화하지 마라. 전화하는 놈은 가만 안 두겠다. 아 그런데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어서 한국에 파병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유엔 안보리 소련 대사인 제이콥 말리크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은 전화를 듣고 스탈린에게 보고를 못합니다. 전화를 들었다가 놓았다가 들었다가 놓았다가 전화를 들어서 말을 하다가는 큰일 날 것이고 안 한다면 또 큰일 날 것이고 아주 제이콥 말리크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고 안보리에 회부하니까 말리크는 그냥 퇴장해버렸습니다. 가부표를 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련 없는 만장일치의 가결이 되어서 유엔군이 파견이 되고 한국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할 때 절대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거하시리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공산주의 침략자들에게 부응을 해서 6.25 때 우리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때보다도 우리는 오늘날 더 많은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60만 명이시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1200만이 있고 5만 교회 10만 주의 종이 있으니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는데 지금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 생각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길을 내시고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지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 하나님이 지팡이로 길을 내시고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즌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시편 37편 39절로 40절에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야훼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셔야 효과가 있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니시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빈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당했을 때 정말 난처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너저리한 백성들이 무장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아말렉이 잘 무장한 군대를 가지고 공격해 왔으니 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왔으나 무기가 부실했으므로 백전백패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에 불실한 무기를 가지고도 나아가서 싸워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멸할 수가 있은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무기가 많고 적은 것이 있지 않습니다. 군대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냐 안 같이 계시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북한의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자탄 미사일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원자탄 미사일을 가지고도 아무 소용없이 구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시편 53편 4편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심한 고통을 당해 심신의 질식할 만한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서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심신의 평안과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야훼께서 내 편에 계시면 어떤 불안과 공포도 이길 수 있으며 어떤 원수도 물리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는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증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거하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고개시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바라보고 믿고 시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